아까 말씀드렸지만 네. 지금 네이버와 네. 굉장히 합작법인이 와 있어갖고 네이버 네. 주제판을 운영하는 일이 있어갖고 약간 지금은 다른 기자분들하고 좀 약간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. 주로 네. 이제 회사에 있다가 뭐 취재를 가는데 취재도 저는 이제 농업 쪽으로 다루기 때문에 좀 멀리 갑니다. 네. 그 뭐 충청도는 가까운 편이고 뭐 전라도 갈 때도 있고 경상도 갈 때도 있고 근데 일반적인 기자들의 그 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아침에 좀 출근을 하죠. 출근을 해서 그날은 그날은 이제 어떤 보도자료가 나왔고 그걸 정리하는 걸 쓰고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떤 걸로 이제 기사를 쓸 것인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하는 게 좀 먼저 돼 있는 것 같아요. 오전에 그렇게 한 10시 정도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럼 이제 그 보고를 받은 부장들은 회사에서 회의를 하겠죠. 어떤 걸 한번 써보자. 그래서 어떤 기사 쓰겠다가 정해질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그 10시부터 이제 밥 먹을 때까지는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화도 돌리면서 내가 준비한 기사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점심 전에 이제 어느 기사 쓸지가 올려지면은 뭐 오전부터 쓸 수도 있고 오후 점심 먹고 와서부터 이제 기사를 쓰고 한 3시 정도까지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. 일단 마감을 하고 그럼 또 이제 뭐 피드백이 또 오잖아요. 그 데스킹을 보면서 이거는 좀 부정확한 정보 같다. 이거는 진짜 맞는 거냐.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또 이제 뭐 수정도 해갖고 그래서 한 5시 30분 정도가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신문이 좀 앉혀지죠. 네. 앉혀지고 신문이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이제 언론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본다고 하시니까 네. 제가 말씀드리면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 이제 신문이 위주였을 때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신문이 있는 한 이 라이프 스타일 될 텐데 근데 저는 이제 뭐 여기 준비하신 분들이 보신다고 하니까 좀 이제는 좀 뭔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. 사실 회사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만 기자 개인들도 자신의 이제 브랜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. 예를 들어서 하루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쏟아지는 기사가 하루에 3만 건이 있거든요. 3만 건 전국에서 그러니까 전국 모든 언론사에서 그 내가 아무리 좋은 기사를 쓰더라도 그건 3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. 사실은 이렇게 포털에 노출되는 그 기사들은 극히 적어요. 그럼 나머지는 어떤 정도냐? 물론 신문에 다 들어가죠. 근데 나머지는 검색 DB로서의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인터넷에서는. 뭐 검색해보면 우리가 뉴스 보면 검색 결과 나오잖아요. 그럼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3만 명이 있는데 내 기사가 내가 아무리 잘 썼다고 해도 묻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 내 기사만 항상 포털에 나올 딱 뜰 수도 없는 거고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? 사람들이 홍선표가 예, 저는 홍선표니까 네. 그 장도원님이시고 네. 홍선표가 쓴 기사는 글은 무조건 찾아서 읽는다. 홍선표의 콘텐츠는 무조건 봐야 된다.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. 내가 기사를 막 쏟아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다 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 기사도 이제 마케팅이거든요. 팔아야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이제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. 어느 정도 명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. 명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아, 그 홍선표가 쓴 글은 뭐 이렇게 할 거다, 뭐 이렇게 들어오자는 거잖아, 들어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콘텐츠 지금 부티비 이런 콘텐츠도 잘 만드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. 잘 만들어야죠. 잘 못 만들었는데 마케팅만 잘하면 망하는 게입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, 사람들이 어떻게 내 걸 보게 할 것인가. 그리고 그거를 저는 사실 제가 항상 관심 있는 거는 내가 쓴 콘텐츠를 잘 만들고 기사를 잘 쓴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널리 알릴 수 있는 건가. 근데 사실은 사람한테는 그 이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이름이 곧 브랜드잖아요. 이름 브랜드의 뜻 자체가 옛날에 뭐 농장을 알리는 그 도장이었던 것처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두원 농장에서 나온 그 소는 소고기는 무조건 믿을 수 있다. 뭐 이런 식의 그게 브랜드의 어원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름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무슨 말씀? 예, 명성. 근데 이거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요. 더 이상 그 언론사 이름이 물론 중요하죠. 근데 기자의 개인 브랜드가 굉장히 더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개인화되고 그럴수록 뭐 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. 그런 분들을 많이 만들어야죠, 이제. 나를 구독해주시는 분들. 네.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기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그래갖고, 고1 때 제 장래 희망에
그 기자로 섰거든요. 그때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부르셔갖고 아, 너 기자 못한다. 그, 왜냐면 이제 그때가 이제 2002년인데 네.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인터넷 언론 같은 게 별로 없고 언론사 되게 적었거든요. 신문사, 방송사도 되게 적고 그리고 그 담임 선생님 나이가 굉장히 많으셔갖고 그 선생님 이제 기자가 엄청나게 이제 엄청나게 그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있었을 때 그 기자를 생각하시고 기자 못하니까 그냥 빨리 이과를 가갖고 그러니까 네 성적으로는 이제 기자 아무라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셔갖고 이과를 가갖고 그 그냥 뭐 공대 가갖고 취업해라 그러셨는데 나도 그래도 나 기자 하고 싶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해갖고 그냥 이제 뭐 성균관에 들어갈 때도 이제 뭐 그 신문방송학 아 근데 1학년 때는 그 사회과학 계열이었고 네. 이제 2학년 때 선택을 해갖고 신문방송학과를 갔었죠. 아, 그러니까 기자의 꿈을 어쨌든 대학에 가셔서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네. 신문방송학과를 가셨. 사실은 그 제가 이제 뭐 경영학과를 갈 거로도 엄청 고민했었어요. 왜냐 사실 그 당시까지만 했더라도 이게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너무 이게 미할 필요는 없으니까. 네. 근데 이제 경영학과를 가면 이제 취업이 잘 된다는 인식이 많이 컸었거든요. 네. 아무래도 신방과보다는 경영학과가 더 회사에서 필요한 지식을 많이 바로 배우잖아요. 그래서 사실 1학년 때 좀 고민했었는데 그때 뭐 지도 교수님한테 그 당시 이제 멘토 교수 같은 분이 계셨어요. 학교에서 이렇게 해줘갖고 그분께서 아 신방과 가면은 좀 취업이 안 될까 좀 사실 걱정되기도 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아 뭐 홍성표군 경영학과 간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신방과 간다고 해서 그 취업 안 되는 거 아니니까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시라. 그 교수님 좀 약간 유명한 분이셨어요. 나중에 뭐 청와대도 가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갖고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래서 신문방송학과 지원했죠. 예 그래서 들어갔고요. 그래서 이제 쭉 하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큐멘터리도 찍으면서 하기도 네. 하고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흥미가 있어갖고 저희 신문을 좀 꾸준히 봤었거든요.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에 뭐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제 경제 경영에 대해서 쭉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뭔가 이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그 여기 안PD님도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막 그 다큐멘터리를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뭐 글도 하고 그 다른 기자들보다 제가 이게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게 다른 기자들이 유튜브를 하거나 팟캐스트를 만들려면 뭐 배워야 될 게 많잖아요. 막 그렇죠. 녹음을 어떻게 하고 편집을 어떻게 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 한 2년 동안 휴학하고 다큐멘터리를 찍었기 때문에 그 기술적으로는 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거든요. 그냥 뭐 편집 어떻게 하고 뭐 자른 거 붙이고 사실 지금 되게 간단하게 편집하고 있긴 하지만 네. 장비도 없어 뭐 휴대폰을 찍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다른 기자들보다 그 여기 도전하는 게 사실은 기술적인 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만 이제 구성하면 되는 거고 사실 그 2년 동안 다큐멘터리 찍으면서도 맨날 했던 게 이제 기획이 중요하잖아요. 기획 그렇죠. 기획을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저는 사실 그때도 이제 다큐멘터리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였어요 저한테는 그 왜냐면 이게 돈 못 벌면은 생활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콘텐츠는 형식은 다르지만 뭐 책, 뭐 팟캐스트, 유튜브, 블로그, 그리고 신문 형식은 다르지만 사실 아이디어 싸움이라는 거에서는 본질적으로 같거든요. 물론 다른 이제 기술이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렇게 쭉 해왔던 게 지금 이렇게 좀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 사실 뭐 이게 뭐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네. 많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. 그런 뭐 공식적인 뭐 학교에 그 언론사 입사 준비반도 있고 네. 뭐 스터디도 있고 그러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거의 안 했습니다. 물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글쓰기 수업 한번 들었었어요. 그때 뭐 중앙일보 기자님이 오셔갖고 그거 들었었고 스터디는 한번 했었는데 한 두세 번 나가고 이제 안 나갔었습니다. 그 왜냐면 나갔는데 막 저보고 막 글을 못 쓴다는 거예요. 아 물론 뭐 그때는 뭐 지금도 잘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갖고 사실 그때 아 그냥 나 혼자 할랜다. 아 뭐 그래갖고 안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만약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신다고 하시면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. 그
글을 기술적으로 잘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. 사실은 문장력 그런 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콘텐츠를 이 사람이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책은 진짜 많이 읽었던 편이에요.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천 중앙도서관 이제 다도강도 됐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진짜 책은 많이 읽었습니다. 물론 대학교 와서 좀 노느라고 많이 안 읽긴 했지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왔던 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아까 다큐멘터리 같은 걸 찍으면서 이제 뭐 기획해보는 거 그런 걸 배운 게 사실 저는 그래서 막 언론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기자의 글은 그 뭐 소설가라든지 그런 예술가의 글과는 좀 달라요. 중요한 거는 어떤 제 생각에는 문장력도 물론 중요하지 근데 미문을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그리고 어떤 배경 지식이 있었고 이걸 분석하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정기적 기고하는 매체가 있습니다. 그 아웃스탠딩이라고 IT 그쪽 IT 스타트업 전문 매체인데 거기 편집자님하고 이제 제가 이제 술을 가끔 마셔요. 근데 스스로 이제 제 글 근데 그분은 이제 제 글을 맨날 보시잖아요. 1차 독자잖아요, 진짜로. 근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아 근데 뭐 그분 또 이제 언론계 선배세요. 그 다른 회사 계시다가 지금 아웃스탠딩 가신 건데 근데 제 스스로 이제 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제 글은 약간 미 해병대식 글이라고 난 생각한다. 근데 이게 어떤 근데 그분이 어떤 쓰인지 바로 아시더라고요. 그분이 이제 제 글을 한 이제 20편 가까이 계속 봐오셨으니까 한 번에 근데 A4 4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한 20편 정도 봐오셨으니까 정확하게 아시는데 여기서 말은 미 해병대는 항상 전투를 위해 있는 조직이잖아요. 전쟁을 위해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용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. 실용적. 해병대의 목적은 상륙해갖고 적을 섬멸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마찬가지 기자의 글은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거를 잘 알리는 거예요. 이해하기 쉽게. 근데 뭐 글을 좀 멋지게 쓰고 싶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지 않는 그런 뭐 어휘 그런 거를 쓰면은 오히려 글의 그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.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거를 최대한 쓰는 게 좋아요. 좋은 글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좀 글을 멋지게 쓰고 싶다고 해서 뭐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유를 하루 한 잔씩 섭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쓴다고 봐요. 근데 일상생활에서 섭취라는 말 쓰나요? 엄마 나 그 커피 섭취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. 그냥 먹으면 좋다 그게 실용적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글이란 거는 사실 그래서 저는 항상 글을 쓸 때도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그 학력이 높지가 않아서 그냥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셨는데 딱 봤을 때 아 이 그 문장을 글 전체 봤을 때 우리 어머니가 모르거나 좀 헷갈릴 것 같은 어휘는 쓰지 않는다. 그리고 뭐 비슷한 맥락 두 번째가 내가 한자로 쓰지 못하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. 예를 들어서 유사하다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. 그쵸. 근데 저는 거의 안 씁니다. 왜냐면 꼭 뭐 써야 할 경우가 있으면 써야겠지만 왜냐면 제가 유사하다를 한 번도 못 씁니다. 제가 한문을 잘 몰라갖고 뭐 섭취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잘 안 쓰죠. 식품 대신 이왕이면 좀 먹거리가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어차피 나의 그 문학적 그 성취를 자랑하라고 그 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은 글의 그 문장에 쓰이는 단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쉽게 하되 그 안에 담긴 자신의 그 생각이라는 깊이는 내용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약간 그 미 해병대식 글쓰기 그래서 그런 주제로도 좀 연재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, 좀 독특하고 좋은 포인트가 됐어요. 미 해병대식 실용적으로 생각하라. 실용적으로 뭐 미국 군인들 보면은 군복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독일 일본 쪽하고 미국 쪽을 비교해보세요. 독일하고 일본 쪽은 일단 군복 자체도 되게 디자인이 막 신경을 썼잖아요. 걔네들은 막 옷도 딱 달라붙게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. 어떻게 보면 멋을 부린 거지. 근데 미군 군복은 되게 좀 펑퍼짐 하잖아요. 펑퍼짐하고 막 다리통도 넓고 되게 실용, 그 주머니도 엄청 많고 되게 실용적이란 거죠. 그런 실용적 그리고 강함이란 건 이제 내용 그 메시지의 강함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